충전도 들었군요. 궁 안에 떠도는 소문. 소문은 꼭 이렇게 뒷북을 친다니까. 대체 언제쯤 얘기라고 있는 거야? 궁에선 소문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됩니다. 그걸 문제 삼아 폐위를 추진할 수도 있으니. 아, 뭐 툭하면 폐위야.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절대 안 쫓겨난다. 네. 홍연아. 비녀를 왜? 뭡니까? 이 남사스런 자세는. 소문을 잠재워야지. 그렇다면 이 정도로 소문이 잠재워지겠어? 이 정도는 돼야. 너무 과하군요. 나보다 못하지만. 부족해? 좀 더 영혼을 넣으라고. 영혼을 좀 더 넣었다간 장막을 쳐야 할 텐데 그걸 원하는 겁니까? 누가 원한대? 대외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거군요. 그럼 그 대외적으로 필요한 관계로 오늘 밤 대조전에 들겠소. 회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진짜. 그럼 이따가 보도록 하죠. 갔어? 억지나 굶든지 아직도 한참입니다. 그럼 어쩔 수가 없네. 와!